그래서 오늘 우리 틀리는 맞춤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또 다들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인의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인 맞춤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이쯤에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아이, 또 뭐예요? 이게 비밀리에 준비하셨다. 제가 이런 걸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런 걸 준비한 적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하필 왜 또 이런 시험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맞춰보도록 좋습니다. 하자. 좋습니다. 자, 좀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보니까 다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것들. 자, 들어가 봅니다. 좋아요. 자, 어이없다, 어의없다. 첫 번째. 어이. 이죠. 이? 이죠. 그럼요. 눈치껏 잘하네요. 짜잔. 자, 이 없다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금, 새, 금새. 이게, 새, 이게 표기법이 굉장히 헷갈려요. 맞아요. 저희 많이 쓰는 거잖아요. 뜻이 돼버려요. 자, 자, 빨리. 첫 번째. 금. 첫 번째, 1번. 찰리 캐스터? 1번. 잘 모르네. 알아요. 아이고. 그럼 저는 2번. 왜냐면 재미를 위해서. 지금부터 대답은 아래서부터 하세요. 차연이 캐스터입니다. 차연이 캐스터, 윤유라 캐스터. 네. 자, 짜잔. 네, 앞에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건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걸 외울 때 저는 금시에라고 외워요. 금시에. 그게 줄임말이 금세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되물림과 대물림. 차연이 캐스터. 하나, 대물림. 두 번째. 대물림. 2번. 저도 2번. 저도요. 짜잔. 네,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잠갔다, 잠궜다. 머리 잠근 거죠? 응. 문을 잠갔다, 잠궜다. 차연이 캐스터. 왠지 잠구었다의 그 줄임말이어서 잠궜다. 저도 원래는 잠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잠갔다. 자, 이러면. 짜잔. 차연이 캐스터. 네. 여기 잘한다. 비슷하게 헷갈리는 게 김치를 담궜다, 담갔다. 김치를 담갔다가 많은 표현이죠.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는 SNS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를 근데 지금 심각한 하셔서. 사람 한 명 있어요. 아니, 저도 1급 아니지만 저도 한국어 능력시험 2급.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예, 뒤에 거죠. 뒤에 거. 네. 네. 뒤에 거. 네, 뒤에 거. 맞아요. 짜잔. 아, 네, 다행입니다. 다 넘어갈게요. 나중에 봬요 라고 말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이거는 문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거슬려요. 이거, 거슬려요. 맞아. 저희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니, 지금 처음부터. 아니. 아니, 저도 알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헷갈려서 사실 보내면, 잘못 쓰면 너무 방송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뭔가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확실히 저는 나중에 배요 뒤에 거. 뒤에 거. 네. 짜잔.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나중에 보아요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되다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되다, 돼. 두 가지. 오이냐, 오에냐. 네. 근데 그때도 돼요 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외우시면 사실 되고. 사실 이게 되려면 배랑 요 사이에 어자가 붙어야 되죠. 배요. 요가 돼요. 이게 맞는. 그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특히 심지어 차연이 캐스터도 굉장히 많이 틀린. 아니요. 아니 또 그렇게 몰아갔으면 이미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아닌데. 맞춤법들 저희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